안녕하십니까. 복현안의원 원장소영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근육학에서 후견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반각근, 경반각근, 다일근, 회선근 이런 식으로 목, 심부 근육 쪽으로 들어가는 근육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반각근과 경반각근은 이 후두부 쪽에 이 항선에서 붙어서 경추 3번, 6번까지 이 근육이 활동을 많이 하는 근육이 아니라 딱 뼈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고개가 뒤쪽으로 신전이 되는 그 동작을 하고 회전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밑에 다일근, 회선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의학에서 협측혈이라고 해서 경추부에서 경추의 횡돌기 쪽으로 해서 침을 넣으면 통증 끝에 잔여 통증이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혈자리로 많이 다용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반각근과 경박근근의 이 TP와 통증이 방산되는 것을 보면 후두부 쪽과 눈 쪽으로 머리를 띠를 두르듯이 이렇게 하고 후두부 쪽을 이렇게 불편한 감을 느끼는데요. 첫 번째로 후두부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두부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목이 뻣뻣한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혈압 관계, 나이 관계 그런 문제를 한 번씩 아셔야 되고요. 이 경반각근처럼 머리 옆으로 해서 이렇게 통증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화병이 있는지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TP를 제거를 한다고 해서 이 목의 뻣뻣함이라든지 여기 태양열 쪽에 있는 이런 쪽의 통증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왜냐면 원인이 뇌과적이라든지 다른 원인으로 해서 두통을 만들고 불편함을 만드는 거라서 TP로서 이것을 제어할 방법이 경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반각근, 경반각근을 TP를 잘 치지 않습니다. 잘 치지는 않고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TP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혈압 문제, 혈압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편두통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쪽을 먼저 처치를 하는 것이 TP보다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다혈근 회선근들이 있는데요. 경추 3번부터 7번까지 다혈근 회선근들은 임상에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추 디스크라든지 경추 디스크가 경추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 사이에 주로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TP로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로 추노하는 방법으로서 목의 회전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추 디스크라고 하면 뭐 TP를 치는 것보다 봉침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봉침과 초나로서 제가 이 부분을 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TP로서 이것을 통증을 다 제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TP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견근은 두 반각근, 경반각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승모근을 제끼고 나면 이렇게 넓게 요렇게 뼈에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반각근 같은 경우에 TP를 치는 경우에는 이 하항선에서 요 근육을 척추에서 요만큼을 잡고 나서 이쪽 부분에서 요렇게 밑으로 요렇게 TP를 치면 됩니다. 요 밑에서 잡아도 되는데 요 가운데 선에서 요렇게 위쪽으로 해서 우두가 쪽을 요렇게 해서 TP를 제거를 하면 됩니다.